오늘 애견인 가운데 가장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. 네, 톤이. 표정이 네, 저희가 뭐가... 조금 네. 예, 이게 3년 동안 진짜 뭐 같이 껴안고 잔다 했는데 도저히 그 이 모습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. 네. 지금 상황을 어제 입양한 것 같아요. 예. 부인 품을 너무 싫어했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어떤 예. 말씀을 드려도 이게 믿기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. 사실 저는 이제 에드월드 제가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네. 에드월드가 와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안겨요. 믿을 수가 없어. 그쵸. 야,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좀 전 우리가 봤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. 약간 경기 일으키더만. 아니, 정말로 제가 바지를 이렇게 딱 입으면 이 표정이 다리에 와서 이제 딱 이렇게 나무에 안기는 것처럼 딱 가지 말라고 네, 딱 잡아요. 그럼 제가 이게 왜 아이들이 부모님 외출할 때 그런다고 네, 하잖아요. 있죠, 있죠. 제가 그런 거 보면 너무 슬퍼서 몰래 나가려고 막 나가다 보면 바로 애들보다 뛰쳐나와요. 저 나가는 모습을 꼭 봐야 되는. 아니 근데 네. 왠지 에드워드는 지금 잠깐의 그 행동으로 봤을 때는 네. 깨자마자 일단 화장실부터 가지 않을까. 상당히 배변이 원활하고 네. 활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. 짧은 시간에 오줌 두 번 똥한번 싸고 진짜.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박시영 씨 한번 또 질문을 우리 네. 저 아까 얘기한 상남이는 어떤 또 특징이 좀 있나요? 상남이는 제가 꼭 잠잘 때면은 제 다리 사이에 들어와서 자요 항상. 아 상남이가 네. 제가 이렇게 이불을 덮으면 저쪽에서 이제 이불을 있다가.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꼭 제 다리 사이에 들어와요. 아니 상남이가 그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여기서 영리한 것 같아요. 네. 뭐 빵하면 죽는 두 달 만에 사실 네. 이거는 그거 이제 간식만 있으면은 조금 조금씩 가르키면은 알아서 잘 하고. 아, 예전에도 좀 그 반려견을 키우셨었어요? 네 어렸을 때. 그런 스킬이 있구나. 스킬이 있네. 아니 토니아는 마찬가지로 간식을 줬을 때인데도 전지경입니까? 아니 진짜 전지경이라고. 아니 진짜 에드월드는 간식 딱 주면 예. 먹지 마, 참아 안 먹거든요. 아, 저희가 본 에드월드는 아 나 정말 에드월드가 말만 할 수 있었다면 아마 토니가 왔을 때 한마디 해서 안 가 절로. 너무 안 나. 왜 진짜?